구독자 중에서 10분만 뽑아가지고 룰렛을 돌려서 3분께 계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배기TV의 대배기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닭농장에 왔는데요. 오늘은 닭들이 이제 털갈이도 어느 정도 하고 해서 또 이쁜 모습을 한번 찍어볼까 해서 농장에 왔습니다. 얘들은 지금 실버 브라켓하고 버퍼 오핑턴이라는 품종입니다. 아주 뭐 자태가 곱습니다. 지금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와리가리 치면서 지금 뭐 아 지가 좀 이쁘다, 나는 좀 이쁜 닭이다 라는 걸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두 마리 다 순놈이라서 예,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놈들이죠. 예, 암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놈끼리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심심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다르게 생겨가지고 예,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지금 뭐 털갈이를 멋지게 했습니다. 지금 꼬리 깃이랑 등에 이렇게 탁 털이 내려가지고 완전 진짜 실버 브라켓 말 그대로 진짜 뭐 그래 보입니다. 네, 아 멋집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몸값이 엄청 어마어마했죠. 지금은 이제 좀 닭, 이 관상닭이나 닭을 키우는 게 사료값이 오르면서 조금 하향 추세로 바뀌면서 예, 지금 이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제 저희 집 그 효자 상품들. 예. 이제 얘들은 재래닭입니다. 재래닭. 화이트 아메라카우나가 한 마리 있는데 우리 그 멱부리 재래닭이라고 특수염이 있는 재래닭들입니다. 이제 오색 있고 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우리 뭐 갈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오색에서 이제 화이트가 발현이 돼가지고 나온 애들입니다. 얘들은 알도 잘 놓고 강하고 그리고 저는 먹지 않지만 고기도 상당히 맛있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잘 팔립니다. 얘들은 아직까지 우리 계란 종란 한 개에 한 1,500원에서 1,000원 선에 올리면 잘 나갑니다. 왜냐면 이제 얘들은 이제 우리 조선시대부터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재래닭이기 때문에 이거 재래닭하고 토종닭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토종닭은 한엽 3호 이런 애들도 토종닭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 30년 이상 이제 토착을 하게 되면 토종닭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한엽 3호라는 게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토종닭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제 계량으로 한 거고요. 얘들은 복원을 한 겁니다. 복원.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 우리 뭐 이렇게 듣고 뭐 해서 이게 뭐 복원을 해서 나온 애들입니다. 지금 요 지금 얼굴이 상당히 더러운 저런 애들은 이제 아메라카우나라는 애인데 그냥 흰색이라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얘들의 특성은 포란을 미친 듯이 합니다. 포란이 뭐냐? 이제 우리 그 알을 품는 행인데 지금도 여기 보면 두 마리가 지금 들어앉았어요. 지금 안에 지금 알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이게 공격성도 엄청난데 이렇게 닭까지 가면 아이고 도망을 가네요. 저만은 근데 얘는 지금 포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딱 가면 네 도망을 가네요. 지금 아 얘들이 지금 이제 휴란기에 어떻게 보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작은 알만 다섯 개를 나눴습니다. 예. 이런 알들은 노른자가 없어요. 노른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휴란기에 들어갈 때 이런 애들을 이런 알들을 놓더라고요. 이제 파란 알은 아메라카우나가 아까 놓은 거고 옆에 이 알은 이제 아메라카우나가 낳은 알, 이 알은 재래닭이 낳은 알입니다. 확실히 보면 알색이 틀립니다. 고소하고 좋습니다. 이 알은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우리 그냥 마트에서 파는 알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 다른 닭들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이 이제 우리 그때 11월 달에 구하했던 애들입니다. 이제 아직 초란전인 애들인데
이제 요렇게 아메라카우나 스플래시 라벤더 아메라카우나 스플래시 아메라카우나 그 다음에 블랙 아메라카우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많이 팔아먹었어요. 제가 좀 30마리 가까이 있었는데 예, 얘들도 효자입니다. 지금 그진 한 마리에 지금 3만원씩에 팔았는데도 잘 팔립니다. 파란 알을 놓고요. 파란 알을 놓고 저쪽에 좀 약간 좀 저기 보이는 저 보이는 저런 좀 저 좀 까만 꼬리기 있는 애는 사츠마돌이라는 애입니다. 블랙 사츠인데 쟤도 관상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일단은 뭐 요즘에는 좀 관상닭이 좀 하향 추세라서 좀 많이 키우진 않고요. 일단 암의 종류는 많이 지금 또 찾는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쟤들이 우리 재래닭보다 알을 많이 놓습니다. 알을 많이 놓기 때문에 조금 뭐 많이 찾아요. 또 키우기도 요즘에 좀 수월하고 이제 요즘에 백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키우기도 좀 수월합니다. 쟤들은 제가 그때 한 서른 몇 마리 까서 이제 많이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네, 효자입니다. 효자. 이제 우리 그 진짜 우리 농장에 이제 진짜 효자 상품, 효자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효자닭. 천개입니다, 천개. 얘들은 재래닭하고 아메라카우나하고 조잡을 해서 만든 애들입니다. 도망가죠. 지금 여기, 지금 이 닭장에 재래닭도 있고, 우리 천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알은 이렇게 놓는 거고요. 브라켈도 지금 여기 암놈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마도 한 마리 있고, 그래서 지금 알색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청란하고, 지금 알을 엄청 이쁘게 나눴어요. 이제, 얘들은, 이제 삶아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정말 이만한 이 보약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 닭을 키우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특권인데 우리가 주말 농장 하면서 요 정도 특권은 있어야 됩니다. 주말 농장을 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 아메라카우나 블랙 아메라카우나라는 닭입니다. 얘들도 산란수가 많아요. 알을 많이 놓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하나가 들어있는데 얘들은 원래 파란 알을 놓습니다. 이제 파란 알이 안 나오면 잡입니다. 자, 알색이 이쁘죠. 알색이 이쁘게 파란 알의 원조답게 파랗게 아주 파랗게 나옵니다. 이제 이 알 하나에 그지 뭐 3,000원에서 5,000원 뭐 8,000원 만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알도 많이 놓고 이제 알값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그냥 농가에서는 주말 농장하면서 부업으로 하기에는 아메라카우나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닭을 키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알 많이 놓기 때문에 알도 맛있습니다. 얘들이 진짜 파란 알도 맛있고 저는 다 잡아 먹지는 않았지만 잡아 먹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면 진짜 육질도 좋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진짜 육고기로도 많이 키우고 흔한 닭입니다. 미국의 토종닭이라 보면 돼요. 한국어로 치면 알도 많이 넣고 알색 난다 알고 특징은 쟤들은 포란 안 합니다. 포란을 안 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알만 나요, 진짜. 그래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짜. 키우면 뭐 후회는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닭을 키우는 것 자체가 조금 닭 사료 값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다른 거 같이 좀 먹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키우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고는 뭐 진짜 내가 계란 사 먹니 그냥 이걸 계란 값보다 그냥 닭 사료에 조금 투자를 해서 신선한 알을 내가 좀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키우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암놈 기준에 암놈이 한 15마리 정도 있어요. 지금 산란을 하는 게 15마리 정도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10개 정도의 계란은 나옵니다. 그리고 닭을 키우면서 진짜 알게 됐는데 닭은 절대 아침에 알을 잘 안 놓습니다. 예, 저녁에 이제 오후에 이렇게 알을 놓지. 그리고 이제 며칠 수고한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나눴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떼백이TV 떼백이었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까 항상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계란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독자 중에서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진짜 제가 뭐 이거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네. 계란을 한번 진짜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가 그 룰렛을 10분만 딱 뽑아가지고 10분만 뽑아가지고 룰렛을 돌려서 3분께 계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데베기TV의 데베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알람 설정까지.